부작용의 염려가 매우 적습니다. 수술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콧대 라인을 만들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경우는 한 50% 반 정도밖에 남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하게 된 성형외과 코디 영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민희정 원장입니다. 성형외과 코디로서 일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친구들과 휴가를 같이 가기 좀 어렵다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왜요? 보통 친구들은 여름이나 겨울철에 휴가를 네. 많이 가는데 그렇죠. 저는 그때 성수기잖아요. 그래서 바쁘기 때문에 가기 네. 좀 어렵다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굉장히 안타깝네요. 네, 하지만 언젠가 보내주실 거라 믿어요. 하지만 저도 못 간다는 거. 그럼 오늘의 주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시간에는 비중적 연골과 기형골에 대해 알아봤고요. 그렇죠. 두 번째 시간에는 갈비뼈에 있는 물렁뼈라고 하죠. 네. 뇌연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자가조직의 마지막 시간으로 자가진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우선 자가진피란 정확히 무엇이죠? 우리 피부를 보면요. 피부의 겉은 표피가 있고요. 이 부분은 각질이나 이제 때가 생겨서 없어졌다가 새로 생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 표피 안쪽에는 탄력적이고 부드러우면서도 두꺼운 조직인 진피가 있습니다. 또 이 진피 밑쪽에는 피하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세포로 구성된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피부의 표피와 피하 지방층 사이에 진피 조직을 채취한 것을 우리 다른 사람 타인에게서 기증받은 진피는 기증진피라고 그러고요. 그것과 구별해서 자기 자신의 진피조직이라고 해서 자가진피라고 부릅니다. 자가진피는 흔히 여기 네. 콧대에 실리콘을 대신에 사용하는 게 맞나요? 콧대에 실리콘 보형물이나 아니면 자가조직인 늑연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진피에 피하 지방층까지 이렇게 붙여서 좀 도톰하게 보형물 없이 그 보형물 대신해서 무보형물 코성형이 가능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콧대 재료 이외에도 피부가 얇아서 보형물이나 연골이 비쳐 보일 수 있을 때 자가진피를 이용해서 피부층을 보강하는 데도 사용하고요. 콧대에 실리콘을 자가진피로 감싸서 그렇게 넣기도 합니다. 코끝에는 우리 비중격이나 귀연골 혹은 뭐 다른 보형물에 붙이거나 감싸서 코끝의 피부 조직을 보강하는 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부가 얇아서 연골이 보인다는 게 언뜻 쉽게 이해는 잘 가진 않는데 흔한 일인가요? 네, 선천적으로 피부가 많이 얇으신 분들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코성형을 하면서 코를 높이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보형물이 들어가거나 코끝이 높아지면서 피부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피부가 얇아진 것이 보형물을 좀 비치게 만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전에 코성형을 한 후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재수술 시에 그런 염증 조직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조직을 제거하면서 피부가 얇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원장님, 그럼 다음으로 자가진피는 왜 다른 곳이 아닌 엉덩이 피부에서 떼어내나요? 꼭 엉덩이 피부에서만 떼어내는 건 아닙니다. 팔의 우리 바깥쪽과 안쪽을 좀 비교해볼까요? 안쪽의 경우에는 표피를 제외하고 진피층이 매우 얇고요. 바깥쪽은 좀 두껍죠. 어디가 더 좋은지 아시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피부는 사실 좀 두꺼운 등쪽 피부인데요. 근데 우리가 등에 상처를 내기는 좀 힘드니까 등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꼬리뼈 위쪽 피부나 아니면 엉덩이와 엉덩이 사이 안쪽에 길게 콧대용으로 한 5에서 6cm 정도를 사용하게 됩니다. 코끝에 피부를 보강하기 위해 사용할 때는 꼭 두꺼운 진피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우리 사타구니 쪽 비키니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귀 뒤쪽에서 채취해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럴 때 절개 흉터는 크기가 가로 세로 한 1cm 정도 거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엉덩이에서 떼어내면 흉터는 어떻게 되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엉덩이 흉터는 조심해서 잘 관리하면 물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깔끔하고 눈에 잘 띄지 않게 할 수는 있습니다. 수술 후에 전혀 눈에 띄진 않지만 우리 엉덩이 안쪽은 사실 속옷이나 비키니 정도만 입었을 때도 남들에게 잘 보이지 않고 본인만 알 수 있을 그런 부위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알아본 뇌연골만큼이나 저희 병원에 자가진피로 수술하는 케이스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자가진피도 뇌연골처럼 첫 수술에서 많이 사용되진 않지만 재수술의 경우에는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점차 자기 조직만으로 보형물을 사용하지 않고 수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가진피의 사용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가진피로 콧대 성형을 하고 나면 코 높이가 낮아진다는 소리가 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자가진피의 단점은 우리 이식된 진피가 물과 같은 성분은 흡수가 되고 원래 두께에서 한 60에서 70% 정도만 남게 된다는 데 있는데요. 심한 경우는 한 50% 반 정도밖에 남지 않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평균치가 없고 또 개개인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 수술 후에 코 높이 모양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만들기 힘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정확한 예측이 힘들지만 우리 코피부의 여유와 신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의사의 그런 경험적인 판단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환자의 노력도 좀 필요한데요.
필요한데요. 진피 조직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술 전후에 몸의 컨디션을 잘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히 수술 후의 흡연, 이런 흡연은 이식된 진피 조직의 생착률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좀 줄 수 있습니다. 이런 흡수율 문제랑 채취 시의 절개 상처 때문에 그에 대한 대안으로 본인의 진피가 아닌 기증받은 사체에서 채취한 기증 진피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체에서 떼어낸다고 하니까 좀 으스스하고 떨어지는 것 같아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엄격한 관리를 통해서 채취하고 가공되어서 안전하고요. 기증진피는 재건 성형에서 특히 화상 환자분들 오랫동안 피부 이식에 사용되었던 그러한 소재입니다. 기증진피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미 수분이 빠져나간 상태라서 마른 상태로 비교적 좀 단단한 조직이고요. 하지만 일부는 좀 흡수되기도 합니다. 흡수량은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흡수 정도가 비교적 적고 일정이기 때문에 수술 직후에도 자연스러운 콧대 라인을 만들면서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네. 염증은 어때요? 자가진피보다 안전한 건 아니지만 대략 한 1% 미만의 염증 발생률을 보인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 어떤 물질보다 낮은 염증 발생 비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네. 기증진피의 단점은 뭔가요? 네, 아무래도 콧대에 5mm 이상 두께를 콧대용으로 넣어주게 되면 생착률이 좀 떨어져서 사용에 좀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사실 가격도 조금 많이 비싸거든요. 하지만 코끝 쪽에는 많은 양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알아본 자가진피의 장단점에 대해서 정리해주세요. 네, 자가진피는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이 진피층의 높이가 다르고요. 또 흡수율이 달라서 높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식 후에 생착률이 좋고요. 부작용의 염려가 매우 적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랑 자연스러운 모양의 코 성형이 가능합니다. 또한 코의 피부가 많이 얇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코 재수술 시에 얇아진 피부를 보충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거든요. 한 번이라도 보형물로 인해서 부작용을 겪으셨다면 환자분들 스스로 보형물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보형물로 인한 부작용의 걱정을 피하면서 또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양의 코 성형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자가진피를 이용한 코 성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자가진피 모두 각각 장점도 있고 완벽하지 않은 단점도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통할 수 있는 뭐 이 보형물이 정답이다, 제일 좋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코 성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가조직을 이용하는 것은 염증에 대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래서 뭐 비중격 연골, 귀연골, 늑연골, 자가진피 이렇게 모두 다 고려해보고 또 다양하게 조합해보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코 성형에 사용되는 내 몸속 재료, 자가조직 중 자가진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 밖에 비중격 연골, 귀연골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늑연골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코 성형에 사용되는 실리콘, 메쉬, 매드포어, 고어텍스 등 보형물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